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디젤 집시입니다. 오늘 오후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출발을 하여 하루를 열심히 달려서 조금 전에 도착한 곳은 유타주 리치필드 유타주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플라잉 J 트럭스탑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프리웨이가 인터스테이트 70번 I-70 프리웨이고요. 리치필드는 유타주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타운입니다. 이번 트립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에서 출발하여 콜로라도 덴버를 거치고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시간 윈저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튼까지 딜리버리가 되는 약 한 4,020km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빨간색 좌표가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유타주 리치필드이고요. 현 위치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튼까지 남아있는 거리는 약 한 3,100km가 남아있습니다.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이거 되게 많이 비쌉니다. 이거 조그만한 거 946리터네 950ml 짜리인데 이게 32달러짜리입니다 32달러짜리 제가 지금 올 교환이 5만km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45,000km 정도 탔거든요. 요번에 회사 올라가면 올 교환하고 나와야 됩니다. 올견하기 거의 다 돼갈 때 저는 첨가제 요걸 하나씩 넣어줍니다. 저는 바람결이 천국이다. 산에다가 꼭 장난감 박아놓은 것 같지요. 무슨 풍력발전기로 저렇게 촘촘하게 바람결이도 조그만한 걸 저렇게 많이 박아놨는지 몰라. 예, 저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아침에 11시인가 되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아직 연락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하고 여유 있게 아침 먹고
오늘 오전은 아침은 차에서 누룽지탕으로 해결했습니다. 아이고 막 날 더워가지고. 근데 뭐 날이 더워도 이쪽에는 습도가 그렇게 많이 없네요. 습도가 없으니까 나무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낮에는 40도까지 오르고 그러는데도 해만 지면 또 시원하고 그렇대요. 밥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12시 반인가 1시인가 되니까 이 자식들이 미안한가 그때는 전화가 안 오고 이메일로 딱 보냈더라고요. 그냥 롤링백 하랍니다. 롤링백 그냥 되돌아오라는 말이죠. 그래야 내가 다 전화를 걸었다 아닙니까. 야 이 무슨 시간 낭비고 하니까 그 양파 그게 지금 귀하답니다. 내가 뭔 싫은 그 양파 종류가. 그 밭에서 아직 수확을 안 하고 있다는데 인부가 없는 건가? 작업할 인부들이 모자라는 건가? 아무튼 밭에서 수확을 못하고 있답니다. 이래저래 로블로에서 하주책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배를 해도 양파 찾기가 어렵다면서 그냥 롤링백 하라 그러네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롤링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겸사겸사 뭐 잘됐다고 생각해야지. 그 상황에 앉아서 제가 뭐 짜증내고 화닥거린다고 뭐 일단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뭐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보려고 억지로라도 요즘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살고 있거든 제가요. 저도 요 일을 한 지가 20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한 20년 하다 보면 뭐 웬만한 시츄에이션은 거의 다 겪었다 봐야 되겠죠. 뭐 아직도 많이 한참 더 배울 게 많습니다. 아직도 한참 더 배워야 되지만은 그래도 뭐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나름대로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 자리에서 뭐 하닥거리 샀고 그 자리에서 막 씩씩거리 샀고 그래봤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순리대로 하나하나씩 풀려나가야 그게 맞는 거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앞번에 초콜릿 싣고 워싱턴에서 집에까지 300km 공차로 올라가가지고 원래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씩 늘고 온다고 엊그제 그러니까 토요일날 나오기로 회사에다가 PTA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목요일 날 좀 나와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반 이틀을 채 못 쉬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조금 한 이틀 정도 공차로 달려와가지고 오늘 어제 만 이틀에서 몇 시간 빠지는 이틀 동안 푹 쉬었거든요. 너무 쉬면서 일당도 다 챙기고 쉬었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손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실에서 식구들하고 편안한 시간을 못 보냈다 하는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그 대신에 뭐 돈으로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돈이 그렇게 충분하게 뭐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도 그래도 누가 뭐 집에서 놀고 있으면 누가 뭐 10원짜리 하나 줍니까? 누가 뭐 1센트 하나 그냥 던져줍니까? 어차피 예상은 했거든요. 지금 제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양파가 3분의 2 트레일러 이상을 가득 실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못 실은 게 양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20백 하더라고. 20백 그러니까 한 파레트도 아니고 한 3분의 1 파레트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양파 그 망태기 있다 아닙니까. 망태기 그 망태기에 든 거 그거 20백이랍니다. 20백 양파가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게 지금 양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게 조금 좀 귀하다 그러네요.
제가 요쪽 코스를 진짜 오래간만에 탑니다. 한 6, 7개월 만에 여기를 7개월까지는 안 되겠다. 한 5, 6개월 만에 요쪽 코스를 오래간만에 타네요. 현재 하이웨이 58번,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58번을 타고 이스트 쪽으로 달려가다가 하이웨이 15번으로 인터체인지에서 살짝 갈아타고 이제 노스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는 4066km 나오더라고요. 얼마 안 됩니다. 만 4일 동안 달려가야 되는 그런 거리고요. 이번 코스는 15번 인터체인지, 인터스테이트 15번을 타고 노스로 쭉 올라가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오늘 야간에는 라스베가스를 관통할 예정입니다. 앞에 펼쳐진 요 사막이 모하비 사막입니다. 모하비 사막. 흔히 우리는 사막이라 그러면은 중동에 있는 그런 식으로 모래천지 사막 그걸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막 그러면은 모래사자를 쓰죠? 근데 영어에서 사막 그러면은 데저트 아닙니까? 그죠? 그 데저트는 그냥 황무지. 그냥 황무지를 사막이라고 아무튼 뭐 그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황무지도 영어로는 그냥 요것도 데저트입니다. 모하비 사막에서도 뭐가 유명했죠, 예전에? 모하비 사막에서도 뭐 자동차 랠리가 있다고 이야기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저쪽에 큰 여객기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비행기들을 가득 저기다 묘박해 놓고 있거든요. 저기가 비행기는 폐차장이라 안 가고 비행기는 뭐라 하겠죠? 일단 폐선장이가? 폐기장이가? 비행기 폐기장이 맞겠네요. 비행기 폐기장인 모양입니다. 항공사도 같은 항공사가 아니고 다양한 항공사들의 비행기가 저기에 쫙 어림잡아서 한 100대는 넘게 쫙 서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 돼서 비행기 저거는 뭐 날지 못하는 고물도 되게 비싸겠죠. 기체 자체가 전부 다 알루미늄이고. 모하비 사막 일직선 도로입니다. 일직선 도로. 대충 요 직선도로가 시작돼가지고 끝나는 지점까지 한 3, 40km는 될 것 같네요. 저 지금 제 눈에 보이는 휘평선까지 일직선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요. 모하비 여기도 저 앞에 저게 노란 부분 있죠. 저 노란 부분은 사막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네. 저쪽은 완전히 모래바닥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이 뭐고? 차 추격 좀 버리고 있네? 저 앞에 SUV 좀 세워야 되는데 SUV 세우지도 않고 막 달리 가고 있다. 야, 오늘 잘하면 총격전 한번 목격하려나? 쟤들이 저런 식으로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뭐 도심이나 뭐 다른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총 가지고 바로 막 그렇게 뭐 위협도 하고 그러더라고 쟤들 보니까요. 날씨도 좋고 해서 우리 돌쇠 이놈 사우나 한번 시키러 왔습니다. 노랗고 아주 산뜻한 노란색이 때가 다 아가 니리끼리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미국 와가지고 세차장이나 하나 차릴까? 세차장 진짜 장사 잘돼. 지금 안에 지금 세대 들어가 있죠. 바깥에 내하고 여기 세대 6대, 뒤에 7대, 8대. 8대가 총 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요 뭐 블루비컨이라는 요 세차장이 미국 전역에 있는 체인점이거든요. 여기가 나름대로 제일 깔끔하게 잘 차를 잘 씻어주더라고요. 저 뭐 몬타나 같은 저런 시골에 가보면은 작은 그 개인들이 하는 그런 트럭 워시도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은 조금 뭔가 좀 미흡해요. 나름대로 체인점이라고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해줍니다, 여기. 트럭, 그러니까 돌쇠 세차비가 45달러가? 돌쇠 세차비가 45달러, 트레일러 외부 세차가 32달러인가? 아무튼 그래갖고, 돌쇠하고 트레일러하고 합해갖고 총 77달러거든요. 저는 이번에 돌쇠 엔진 세차까지 할 겁니다. 돌쇠 엔진 세차는 10달러 추가하면은 엔진 세차까지 됩니다. 엔진은 그렇게 뭐 자주는 안 시켜줍니다. 뭐 1년에 한두 번인데, 오늘 아침에 그 오일 그 첨가제 보충할 때 보니까 엔진에 뭐 먼지가 좀 많이 끼었죠. 한번 싹 씻고 나면은 또 한 몇 달 동안은 먼지 없이 깔끔하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헬로. How are you doing? Good. For my truck and trailer. And trailer. And engine. Engine. Yep. Regular walk. Yep. 앞에 저 친구가 여기 매니저 모양입니다. 지는 자식 매니저라고 지는 세차도 안 하고 후라시 들고 마지막 인스펙션만 앞차 거의 다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9달러 추가해가지고 돌쇠 타이어 광도 내달라 했습니다. 돌쇠 타이어 광 6개 내는데 9달러랍니다. 9달러. 아, 이왕 씻기는 김에 깔끔하게 제대로 씻기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타이어 광 내달라 하면 안에 알루미늄 휠도 광을 내주거든요. 애초로 저 여학생 혼자 사고 이라노. 그제는 올 때 몇 명이 동시에 달라붙더만은. 저 전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아, 돌쇠 엔진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씻겨놨네요. 먼지만 털어내는 아무튼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프레임도 깔끔하게 잘 씻겨놨죠, 나름대로. 먼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잘 씻겠네요. 돌쇠, 아, 인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깔쌈해졌어, 돌쇠야. 이놈의 새끼 다이아도 번쩍번쩍해, 이렇네. 스케줄 메이 Take this. Thank you.